할로 슉 시작할 나의 구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최고로 행복한 성탄절과 그 땅 24의 언약을 잊지 않고 여호와께서 행하실 일을 보는 2023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2022년 마지막 하나 두기고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소식입니다. 제123 RUTC 응답 25의 말씀이 선포되는 2023 원당 기도회가 12월 31일 진행되며 1강은 오전 10시, 2강은 오후 6시에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1월 7일 9시부터 본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12월 237 화요제자 훈련이 27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차량 신청은 사무실에서 해주시고 당일 오전 6시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2022 캐나다 렘넌트 대회가 보좌의 작품을 만들어라 라는 주제로 28일부터 이틀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예비대학생 수련회가 근본을 가진 새로운 눈을 주제로 28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정병수 목사회 12명 참석하며 당일 오전 8시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2023 유아유치 사역자 수련회가 1월 3일, 2023 현직 교사 수련회가 1월 3일과 4일 25시를 전달하는 교사를 주제로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28일까지 위아점KR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 세계 어린이 수련회가 어제, 오늘, 영원 속의 랩런트를 주제로 1월 11일부터 이틀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1월 8일까지 위아점KR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 사역자 훈련은 12월 27일 화요일 오후 7시에 유튜브 어린이 선교국 채널에서 진행됩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27일 237 화요제자 훈련, 28일 예비대학생 수련회, 28일 29일 2022 캐나다 랩런트 대회, 31일 본부 원당 기도회에 참석하십니다. 오늘은 성탄감사 예배로 드려지며 예배 중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3부 예배는 성탄초청 캠프 하나 노래자랑으로 대체되며 오후 4시부터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하나 노래자랑 리허설이 오후 1시부터 3시 10분까지 본당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리허설 관계로 3시 10분부터 본당을 개방하니 시간 준수하셔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31일 토요일 저녁 9시에 본당에서 진행되며 예배 중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찬양대 연습이 오후 7시부터 찬양대실에서 진행되니 2023년 찬양대 지원자들도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1일 새벽 기도는 없습니다. 다음 주일은 청지기 주일로 드려지며 선교 건축 헌금 작정 시간이 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정기재직케어와 전도기획위원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1월 30일 월요일부터 2월 3일 금요일까지 본당에서 있습니다. 2023년 재직회 부서 조직 및 국별 명단 유인물이 안내 데스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수정사항은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각 교육기관 재직부서 회계정부 감사가 모두 끝났으니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237 나라를 품은 기도책자를 본당 안내 데스크에서 한 권당 2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 금액은 말레이시아 신학교 건립 후원금으로 사용됩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이대교구 대곡 1구역 윤경용 집사 부친 이민숙 권사 시부, 3대교구 본동 1구역 도재만 집사 부인 도수정 집사 모친, 김세호 집사 장모 되시는 김미자 권사께서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